안녕하세요, 진짜루입니다. 저는 오늘 미니어처 스파게티 면과 미니어처 스파게티를 만들 거예요. 필요한 재료는 고기, 간장, 맛술, 설탕, 다진 마늘, 밀가루, 모짜렐라 치즈, 파, 그리고 식용유입니다. 그럼 먼저 파를 썰을게요. 소고기 미리 다져놓은 것을 사용할게요. 간장 조금, 그리고 마시고 남은 포도주 살짝, 다진 마늘이죠? 설탕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골고루 섞어서 고기를 재워줄 거예요. 다 섞어졌으면 준비해둔 파도 넣고요. 적당량의 밀가루를 넣어서 미트볼 모양으로 뭉쳐지기 쉽게 만들어줘요. 밀가루를 조금 더 섞을게요. 이젠 둥근 스푼을 이용해서 미트볼 모양을 만들어줄 건데요. 저는 국자를 이용해서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일단 다섯 개만 만들게요. 이제 스파게티 면을 삶을 차례예요. 물을 끓이는 동안 스파게티 면을 준비해 볼게요. 미니 스파게티 면을 만드는 과정은 스파게티 요리 후에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오, 물이 끓고 있으니까 면을 삶아볼게요. 실제로도 스파게티 면을 삶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이 졸아서 여러 번 물을 부어줘야 했고 불도 여러 번 가려줬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면이 잘 삶아지고 있죠? 너무 안 익어서 뚜껑을 한번 닫아볼게요. 그래도 잘 삶아지고 있네요. 뚜껑이 들썩이는 거 보이시나요? 물이 막 끓고 있어요.
이쯤에서 면은 그만 삶고요. 이제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게요. 온도 체크를 위해서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마늘이 튀겨지기 시작하면 빗볼을 넣어줄게요.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 밑볼 보이시나요? 밑볼은 이 정도면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소스하고 밑볼하고 면하고 섞어서 쿡 해볼게요. 밑볼하고 스파게티면 그리고 소스를 냄비에 섞는 과정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미트볼 투어하는 장면의 비디오가 사라졌어요. 아쉽지만 끓는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상을 차릴게요. 미트볼 스파게티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줄게요. 밑볼 위에 얼굴도 뿌려주고 고소한 치즈도 올려줍니다. 미니어처 미트볼 스파게티 완성! 이제 쟁반에 담아볼게요. 다음 동영상은 미니어처 스파게티 면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스파게티 면을 먼저 물에 불리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줘요. 이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 스파게티 면을 4분의 1 조각으로 다시 얇게 내줍니다. 면이 두꺼우면 미니어처로는 익지가 않거든요. 잘 말린 스파게티 면을 병에 담아줄게요. 이렇게 적당량을 담아주고요. 나머지는 미니어처 스파게티 상자를 만들어서 담을 거예요. 오리지널 박스를 스캔해서 컬러 프린터기로 작게 프린트아웃 해줍니다. 프린트되어 나온 이 아이를 두꺼운 도화지에 붙여줘요. 그리고는 투명한 테이프로 코팅해주어요. 이제 모양대로 자르고 포장을 접어줄게요. 스파게티 면이 보이는 구멍도 만들어줘요.
투명 테이프를 접어서 비닐을 만들고 작게 잘라서 저 구멍에 붙여줄 거예요. 매듭 부분도 접착제로 붙여주고요. 포장이 만들어졌으면 스파게티 면을 놓고 입구를 접착제로 붙여주면 끝이랍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